네, 이 공원이 조성되게 된 취지는 경기도 시민 주도형 마을 정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정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아마 경기도에서 30개가 넘는 지역에서 시민 주도형 마을 정원으로 조성을 응모를 했는데 우리 마을이 당선이 되어서 도비와 군비 총 2억을 우리가 공사비로 받았고 또 기존에 있던 포켓 공원 그러니까 쌈지 공원에 1억을 더해서 3억을 가지고 이 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주민과 원주민들 간의 그 보이지 않는 갈등 같은 거,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공원에 작업을 하면서 이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화합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여기에 이제 꽃이 인기라든가, 예, 구체적으로 이게 갖고 나가는 건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한 곳은 이제 농촌 테마. 네, 농촌 테마로 갖고 갈 예정이고, 그 수로가 이렇게 지금 복개를 해놔서, 예, 안 보이는데, 수로로 다 이렇게 갈라져 있던 거죠. 근데 수로를 복개해서 덮으면서 하나의 공원처럼, 하나의 테마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됐죠. 동물원 있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주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와서 여기 놀면서 발이라도 담그고 물고기라도 좀 잡고 하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서울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 건강식품, 예? 요런 것들을 해서 밀키트라든지 이런 거를 저 앞에서 이제 쭉 판매대를 놓고 판매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요. 예, 이제 나중에 여기 비닐하우스 카페 같은 걸 지어서 식물, 뭐, 이건 나비 박물관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해서 볼거리가 좀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1차 1위! 화이팅!